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순이TV입니다. 오늘은 구두 굽을 통해서 알아보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굉장히 자주 신으시는 신발 있죠? 그 신발의 뒷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뒷굽 중에 바깥쪽이 닳아있는지 혹은 안쪽이 닳아있는지, 이것도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이 좀 삐뚤삐뚤하게 닳아있는지 이걸 한번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뒷굽이 닳아있는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의 걷는 자세를 알 수 있고요. 또 건강, 특히 허리 건강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뒷굽의 바깥쪽이 닳았다면, 자, 이건 팔자 걸음이 원인입니다. 팔자 걸음은요, 발끝을 약간 15도 정도로 이렇게 벌려서 걷는 걸음을 뜻하죠. 우리가 평소에 팔자 걸음으로 걷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70%는요, 잘못된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이 팔자 걸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세냐면, 보통 상체는 앞으로 기울이고, 하체는 뒤로 뺀 채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배를 쫙 앞으로 내밀고 걸으면요, 이런 분들은 열의 아홉은 굽의 바깥쪽이 닳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골반 근육이 남들보다 조금 약하신 경우,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척추 측만증, 자,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구두 바깥쪽이 닳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팔자 걸음이 계속되면요, 당연히 미관상 좋지 않고요. 그리고 허리와 무릎 관절, 여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엉덩이, 고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척추, 관절 불균형, 그리고 통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자 걸음 예방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자세를 곧게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런데 이런 것들 생각보다 습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 직방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평발용 신발 안에 교정깔창을 구매해서 넣어보세요. 이 방법으로 효과 본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주 심한 팔자 걸음은 빨리 고치긴 어렵겠지만, 경미한 팔자 걸음, 아직 팔자 걸음 초기이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뒷굽 안쪽이 닳았다면, 자, 이 경우는 팔자 걸음의 반대죠. 안짱 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자 걸음이 두 발끝이 바깥을 향하는 자세라면, 안짱 걸음은 두 발끝이 안쪽을 향하는 이런 자세죠. 자, 이런 분들은요, 옆에서 딱 봤을 때 그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체는 약간 뒤로 빠져 있어서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입니다. 자, 안짱 걸음으로 걷는 이유 뭘까요? 유전적인 요인이 우선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발인 경우에도 안짱 걸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좌식 생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동양인들에게 이 안짱 걸음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나중에는 고관절 근육 약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네요. 안짱 걸음으로 걸으면 당연히 신발 안쪽이 많이 닳게 되겠죠. 이게 서 있을 때는 사실 잘 티가 안 납니다. 스스로 눈치챌 수도 없고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 발이랑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빨리 걸으면 왜 발끝이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엎어지려고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자주 그러는데? 싶으신 분들은 안짱 걸음의 확률이 높습니다. 안짱 걸음 예방하시려면 무릎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자전거 타기, 수영, 걷기. 자, 근데 뛰는 건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게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꼭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또 보조기를 통한 교정이나 뭐 도수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 운동 치료도 가능하다고 해요. 세 번째, 뒷굽의 왼쪽 혹은 오른쪽 이렇게 한쪽만 닳았다면, 이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건 틀어진 자세입니다. 즉, 평소의 자세가 왼쪽 혹은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세가 좋더라도 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때도 왼쪽 오른쪽 굽이 다르게 닳을 수 있대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나 혹은 골반 틀어짐에 따라서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것도 원인입니다. 주로 척추나 골반,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이것들이 틀어지면서 발생한다고 해요. 자, 이럴 경우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약간의 절뚝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보행 문제, 걸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릎이 휘어져서 휜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젊었을 때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른 자세 유지해야 되고요. 틈틈이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무게중심을 뒷발꿈치에서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의식하시면서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두굽 다른 모양에 따라서 구두굽이 어떻게 달아있느냐, 구두굽이 다른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신으시는 신발 찾아보시고 바깥쪽이 달았는지 혹은 안쪽이 달았는지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달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생활 습관이나 걸음걸이, 자세 바꾸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